다시마입니다. 아니, 닭곱새 곱창을 한번 해보려고요. 멸치와 다시마를 넉넉히 넣고요. 조금 진하게 해서 한 1리터 정도 육수를 내겠습니다. 닭곱새는 닭과 곱창과 새우 이 세 가지를 넣는 건데요.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고추장을 두 스푼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도 저는 두 스푼 넣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맛술입니다. 자, 맛술 한 스푼 넣고요. 진간장 두 스푼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두 스푼이고요. 후춧가루 약간, 그리고 설탕 반 스푼입니다. 멸치 액젓이나 국간장 둘 중에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생강 가루가 있어서 약간만요. 이렇게 준비 다 됐고요. 이제 전골 국물에 간은 모자라면 뭐 소금이든 뭐 액젓이든 뭐든 더 넣으시면 돼요. 닭고기입니다. 살코기만 있고요. 한 150g 정도 됩니다. 이거는 곱창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곱창 전골 해먹고 조금 남아서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거든요. 손질을 다 해놓은 상태라서 오늘은 여기서 더 이상 손질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육즙이 흘러나와서 여기서 더 이상 손질을 하면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한번 제가 데쳐놨던 겁니다. 근데 200g 끓여버리면 50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줄면은 5분의 1로 확 줄거든요. 칵테일 새우 쓰고 남은 거거든요. 한 7마리 정도 됩니다. 새우 있으면 닭과 곱창과 새우의 닭곱새 전골이 됩니다. 미리 좀 불려놓으시면 좋아요. 당면은 이렇게 1시간 정도 미리 찬물에 불려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만약에 불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삶으시면 됩니다. 망가닥 버섯인데요. 아무 버섯이나 괜찮습니다. 양파, 쓰던 거지만 양파 작은 거 기준으로 한 개 넣을게요. 그리고 깻잎 한 묶음, 그리고 매운 고추, 대파 이렇게 맺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수저로 떠드시기 좋아서 저는 이렇게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매운 고추 3개만. 그리고 이제 깻잎은 마지막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 따고, 자, 이런 식으로. 전골 냄비 같은 데다가요. 먼저 닭을 넣고요. 만들어둔 양념 이렇게 일부를 한 스푼을 떠서. 볶으면서 물이 부족해서 조금 차려고 하면 아까 만들어뒀던 육수를 조금씩 넣으면서 이렇게 해서 닭을 먼저 한번 익혀주겠습니다. 닭고기는 뭐 가슴살 하셔도 되고요. 다리살 하셔도 되고 살코기를 이렇게 조금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뒀던 육수를 멸치 육수 한 1리터 정도 잡았습니다. 저는 넣은 양념 나머지를 다 넣고요. 자, 그리고 대파와 양파와 매운 고추까지 다 넣겠습니다. 자, 곱창은 이렇게 제가 곱이 있는 대로 다 넣겠습니다. 길이가 길어요. 그래도 이거 끓으면은 확 길이가 줄기 때문에 끓고 난 뒤에 가위로 또 먹기 좋게 더 자르면 됩니다. 곱창 속에 들어있던 고기들을 이런 식으로 한 입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 곱창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어듭니다. 되게 작아지죠. 자, 이걸 다 이렇게 잘라주면서 곱창이 먹기 좋을 정도로까지만 조금 졸을게요. 국물을. 고기도 자르고 잘라주겠습니다. 요즘 곱창은요, 제가 사보니까 손질을 깨끗하게 해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냉동된 걸 샀는데 이거를 해동해서 제가 지난번 곱창 전골 하면서 살짝 된장 국물에 그냥 넣었다만 소독만 한다고 넣었다만 뺐습니다. 불을 약하게 해서 좀 졸였습니다. 새우 넣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닭과 곱창과 새우가 들어간 닭곱새 전골이 됐습니다. 이거 드시고 나면 꼭 있죠. 마지막에 남은 양념으로 밥도 볶아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버섯. 당면 조금 짧게 잘랐습니다.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당면 너무 많이 불리지 마시고 진짜 조금만 불리세요. 당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국물이 없어 보이니까 적당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간을 이렇게 보면 돼요.
간 보시고. 아, 좀 부족하네요. 그러면 이제 간장이나 소금도 괜찮습니다. 간을 좀 하시면 돼요. 저는 요거 간장으로 간을 좀 했고요. 국간장으로 간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에다가 깻잎, 소나무 고추, 바글바글 끓여서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낙곱새 전골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국물을 어우, 진해요. 진한 맛입니다. 아주 진한 맛입니다. 아우, 진하고 맛있습니다. 아주 새우의 맛도 나고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 것 같아요. 이게 곱창 전골이 원래 또 맛있는데다가 새우와 닭이 들어갔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비빔밥까지. 참기름. 이렇게 마지막 남은 국물로 이렇게 볶음밥에서 또 마무리를 또 하시면 됩니다. 볶음밥입니다. 맛있게 마무리되었습니다.